그냥 침샤랄로 했다가요. 이게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자기 생활에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해봤는데요. 또 아줌마들이 자꾸 와서 선물하겠다고 사러도 오고 그래서 이걸 이제 크게 지금 좀 더 크게 확장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자기 생활 주위에서 아이템 같은 걸 찾아다가 하면 아마 어느 주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취미 백선 김병천입니다. 자, 토요일 오전 10시 이 시간, 뭐 비교적 가정에서는요, 아주 한가하고 또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글쎄요, 아마 지금쯤 뭐 가정에서 집안일을 마치고요, 이 차 한잔 나누면서 주말 아침에 포근함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 마시고 있는 이런 찻잔요, 그러니까 어떤 찻잔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뭐 찻잔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혹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찻잔을 쓰고 계시면은 안 계십니까? 그렇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무척 낭만적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취미백선 이 시간에는요, 이 찻잔뿐만이 아니고 이 갖가지 생활용품을 직접 흙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도예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글쎄 아마 이 도자기 분야는 뭐 전문화된 그런 분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무척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 오늘 아침 이 취미백선과 함께 하시면은 결코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실 테고요. 또 바르게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이 생활 도예를 비교적 아주 쉽고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분은요. 한양여자전문대학교 도예과의 한홍건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쉽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 자리는요. 평소에 도자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함께 자리하셨는데 뭐 이처럼 이렇게 방송국에 나오셨으니까 오늘 기념이 될 만한 작품들 꼭 만들어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지금 앞에 여러 가지 도자기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많은 도자기들이 있는데 이쪽에 뭐 그릇도 있고요. 찻잔도 있고 또 이렇게 숟가락까지 있는데 도자기는 이렇게 생활에 빼놓을 수 없을 아주 중요한 용품이면서도 또 보기도 좋거든요. 네. 그 도자기의 매력이 또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도자기는 예. 우리 인류와 원시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흙과 예. 인간이 가까워지면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하던 아주 귀중한 물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우리가 가정에서요 음식이나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다른 용기가 아닌 도자기에 담아두면은 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분명 인간에게 또 좋은 게 있겠죠? 예. 이 흙이 구워지면은 네. 광물로 변하고 그 위에 돌가루가 입혀지기 때문에 예. 돌 속에다 뭘 담아놓은 거와 같은 그런 그 성격이 납니다. 네. 아무래도 자연하면 흙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흙과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자, 뭐 시장에서 사는 물건들이 다 똑같겠지만요. 지금 이 도예품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다 개성 있어 보이고 또 왠지 더 친근감이 있는 그런 질감이 아주 두툼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앞에 놓인 거 다 자신들이 직접 만드신 겁니까 오늘? 네. 네. 어떻습니까? 이 도자기를 직접 가정에서 만들어 보면 마이크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느낌이 다를 텐데요. 시장에서 사다 쓰는 거하고요. 많이 틀리죠. 네. 대개 한 달에 몇 점 정도 만드십니까? 한 세 점 정도요. 네. 그럼 보통 미관용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은 직접 생활에서 쓰시려고요, 용기를? 생활에서도 쓰고 또 미관용으로도 두고 그래요. 네.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7개월째예요. 근데 이 정도 만들었단 말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잘 만든 겁니까? 아니면은 더 아직도? 아직 멀었죠. 근데 처음에 요게 3개월째 나온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네. 그러고 보면 이 도자기 만드는 거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군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께서는 아주 특이한 그런 작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뭘 어디 쓰시려고 만드신 겁니까? 이거 그게? 수반하려고 만든 거예요. 네. 꽃병으로 쓰시겠다고요? 예. 네, 가정에서. 네. 지금 직접 쓰고 계시던 걸 가지고 나온 겁니까? 예, 그렇죠. 네.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2년 됐어요. 2년?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보다 꽤 선배신데 네. 선배로서 그 후배 작품을 지금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7개월째 배우는 사람 치고 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조금 네. 더 열심히 하시면요.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도자기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도자기는 가정에서 쉽게 뭐 흙 또 다른 기구 들여다 놓고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네. 또 아주 미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 그렇게 알거든요. 어떻습니까? 직접 해오신 분으로서. 그런데 그 미적 감각이 없더라도요. 자기가 꾸준히 노력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반드시 타고난 뭐 선천적인 감각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그걸 모처럼 나오셨는데 또 좋은 작품이 있다면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생활 도예하면 우선 그 우리는 그릇들만 연상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 그릇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생활 도예하면 예. 그릇을 생각하는데 예. 그릇 외에도 목걸이라든가 아, 또 예. 펜던트, 시계, 네. 벽걸이 그 외에 장신구라든가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아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생활 도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도 뭐 여러 가지 용도의 것을 만들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제 애착을 갖고 또 뭔가 배워보시려고 할 텐데 아, 조금 전에도 주부가 말씀했습니다만은 그 소질 여부를 떠나서 쉽게 예. 이제 도자기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려면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먼저 도자기가 어렵다는 관념부터 버려야 됩니다. 네. 옛날에는 재료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렇죠. 또 가마도 어떻게 굽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 네. 근래에 와서는 점토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네. 가마 굽는 것도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네. 또 제일 먼저 사람들이 내가 도자기를 할 수 있을까? 네. 소질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이걸 걱정을 하는데 도자기는 소질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네. 얼마 기간 동안에 하느냐 또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자기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결정지어지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보십시오. 이 앞에 여러 가지 도예품들이 놓여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참 탐이 나는 그런 것들입니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찻잔으로 쓸 수 있겠고 또 뭐 다른 어떤 조미료를 담는 데도 쓸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모양이 변형되어 있으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요. 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은 주전자입니까? 네, 주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술이라든가 또 다른 뭐 가정에서 뭐, 감주 같은 거 담아서 연기도 예. 쓸 수 있겠고요. 이 정도 만들려면은 얼마 정도 배워야지? 한 3개월 정도면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면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면은 한 초여름쯤 가면은 이런 작품 집에 둘 수 있겠군요. 예, 충분합니다. 네. 또 이거는 많이 봤는데요. 뭐 메론형 그러니까 참외, 소양 참외 같은데 이거는 뭘로 쓸 수 있는 거죠? 뭐 캔디볼로도 쓸 수 있고 사탕 담는 거. 예, 그것도 네. 쓰고 다른 용기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것 좀 교수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제 손이 잘 안 미치는데요. 예. 이것이 아주 소리가 청아한데요. 예. 네. 예. 이렇게 두들기면은 이게 아주, 흙으로 만든 거. 예, 흙으로 네. 만든 겁니다. 모빌이라 그래서 예. 요새 이것을 많이 주부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도자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군요. 예. 그럼 가정에 걸어놓고 이렇게 지날 때 머리가 부딪혀도 소리가 기분이 괜찮은데요. 부딪히지 네. 않을 정도로 좀 네. 높이 달죠. 자신의 머리가 맑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고요. 네. 또 때에 따라서는 한번 이렇게 두들겨 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요. 예. 흔들어서 예. 안 깨지는 거겠죠, 물론요. 네. 이렇게 두들기 와 힘들죠. 이렇게 네. 힘들어. 자, 그러고 보면 참 도자기 이 흙으로 못 만드는 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초 단계부터 들어가려면은 흙이 가장 기본적인 재료이자 전부가 되는 것이니만큼 이 흙에 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그래서 나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점토와 이 바로 반죽이 되겠죠. 자, 이 교수님께서요 현장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아주 알기 쉽게 기초 과정부터 흙부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토 반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점토를 세워서 두 손을 갖다 댑니다. 똑같은 힘으로 눌러줍니다. 누를 때 힘의 방향이 윗부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요 아래부분, 요 아래부분에 가고 윗손가락은 밑을 받쳐서 당겨주는 것입니다. 당겨줄 때는 이것이 완전히 90도가 되게끔 세워주고 그 다음 오른손이 조금 더 나갑니다. 따라서 다시 또 눌러주고 또 당겨주고 눌러주고 당겨주고 이와 같이 우리가 반죽을 하고 이 반죽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기포를 제거하고 점력, 즉 얼마나 이것이 차지냐는 것을 우리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반죽이 대체적으로 다 되면은 다음에는 어떤 형태를 만들 것인가를 알고 그 형태에 맞게끔 이것을 맙니다. 말아서 원 위치에 놓고 이것을 잘라서 기물을 만듭니다. 철사로 잘라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보니까 군데군데 기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거는 반죽이 일반적으로 잘 되었는데 이런 기포가 없게끔 반죽을 해야 합니다. 잘랐을 때 이와 같이 또는 이와 같이 군데군데 기포가 들어있으면은 반죽이 잘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포가 있으면은 어떠한 기물을 만들면은 부풀어서 터지거나 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포가 없게끔 반죽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반죽을 하고 이 반죽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기포를 제거하고 점력, 즉 얼마나 이것이 차지냐는 것을 우리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반죽이 대체적으로 다 되면은 다음에는 어떤 형태를 네, 그러니까 반죽이 아주 중요하군요, 교수님. 예, 네. 중요합니다. 반죽하는 교수님 손 놀림 보니까요, 댁에서 칼국수라도 잘 만드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 흙으로 반죽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종류의 흙이 있는데요. 이 흙과 이 흙, 색깔이 좀 다른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 흙은 네. 우리가 흔히 정자토라고 말하고 네. 또는 점토. 이 흙은 백자토입니다. 그럼 이 검은 흙은 구우면은 흰색으로 되는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청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자를 만들 때 쓰는 예. 흙이 되겠고 이거는 백제를 만들 때 쓰는 흙이 예. 되겠고 두 흙의 입자는 모두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좀 떼어 보겠습니다. 아주 정말 뭐 고무가 연한 것처럼 이렇게 입자가 곱고 부드럽네요. 예. 네. 이런 흙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얼마나 좋은 보기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반죽할 때 아까 기포도 없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반죽할 때 먼저 이 수분이 적당한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손의 감각으로 네 만져서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밖에 뭐 다른 기구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은 없겠고 전문적으로 네. 하면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네. 손의 감각으로 합니다. 네 그 극한 예술 세계일수록 그렇더군요. 느낌과 감각이 예. 아래 그것이 이제 개발되고 또 익숙해지는 게 또 경험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도자기는 또 이런 멋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죽이 끝나면은 모양 만들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모양 만들기는 이제 어떻게 또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모양을 만드는 방법에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레로 돌려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예. 또 이걸 띄어서 가래 우리가 점토 코이라고도 말하고 네. 가래라고도 하는데 조금 전에 아까 그거 화면에서 예. 사용하셨죠. 예. 네. 이걸 흙을 코일처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 네. 또 빚어서 하는 핀칭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또 점토 판을 만들어서 네. 서로 연결해서 만드는 판 붙이기 방법 또 수박 속을 파내듯이 또 형태를 만들어 놓고 네. 자른 다음에 속을 파내서 만드는 속 파내기 방법
네. 등 매우 다양합니다. 또 그런 방법은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개발도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그 고려 시대 조상들이 만들었다는 훌륭한 세계적인 도자기 고려 청자도 바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감 기법. 그 물레 성형 기법이 있고 네. 그 중에는 간혹 이형 도자기라 그래가지고 네. 물레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빚어서 만든 종류의 도자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도자기의 모양 만들기, 즉 성형 기법, 바로 또 이 테이프에 담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화면에 담겨 있는데요. 교수님과 함께 화면을 보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형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접시 성형을 하겠습니다. 흠토를 일정 크기만큼 잘라가지고 놓고 두들깁니다. 또는 밀대로 밉니다. 두께는 보통 너무 두껍게 하지 말고 0.7cm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려는 형태를 그림을 그립니다. 이 위에 코일과 판과 잘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긁어주는 것입니다. 이 붙인 부분을 꼭꼭 눌러서 자 이와 같이 세 줄을 쌓았으면은 맨 밑에 부분 2mm를 남긴 부분을 옆에 코일과 점토 코일과 결합시키기 위해서 위로 문질러 올려줍니다. 자 이제 형태를 만들었는데 만든 형태에 문양을 넣을 때는 눌러주어 떼어나면은 이 문양이 이 판에 박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초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그릇들을 쉽게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형 기법 중에는 아까는 점토판과 점토 가래를 만들어서 붙여서 간단한 접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손으로 빚어서 하는 핀칭 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들고 바닥을 더 깊게 정리해 주세요. 이 부분에다 이렇게 얹어 놓고 이것을 이런 상태로 약 1시간 이렇게 말립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손을 빚어서 만든 다 된 컵입니다. 이와 같이 특이하게 손잡이도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 있게끔 붙을 수가 있고 크기도 이 정도 크기면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만든다면은 구우면은 유약을 칠해서 구우면 5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냥 아무 컵으로서는 사용하기에 부적당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하기는 했는데 이 점토 가래를 새끼 모양으로 꼬아서 손잡이도 붙여서 잘 하기로 했는데 단점이 이것도 너무 적다는 거. 그다음 이 바닥이 너무 얕아요.
그래서 만들 때 바닥을 좀 깊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점토등을 만들어서 다음으로 속파내기, 점토를 덩어리로 해서 보석함을 만든다거나 또는 양념 넣는 어떤 통을 만든다거나 하는 이 속파내기 기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속파내기 기법은 우리가 수박을 수박 속을 파내는 걸 생각하면서 작업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너무 두껍게 하지 말고 10개 또 구멍을 내지 않고 형태를 우리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형태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문양도 이와 같이 레이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장식 기법을 눌러서 한다거나 또는 찍어서 한다거나 붙여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문양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스푼, 적은 스푼이나 또는 티스푼 이것을 이용해서 파내기도 하고 또 도구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이 손잡이와 돌린 깎아내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안을 들어서 파내기도 하고 또는 이와 같이 굽쇠라고 해서 전기물레를 사용할 때 굽을 깎는 또 어떤 것을 긁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도자기 제작 기법에는 이와 같이 전기 물레를 이용해서 형태를 만드는 기법이 있습니다. 아까는 전에는 전부 전기물레 유해 작업을 했는데 과거에서부터 고려 청자니 또 조선시대 백자는 전부 물레를 이용해서 만든 기법이 많고 그 외에 다른 기법으로 제작한 것들이 약간 있습니다. 이 물레를 이용한 기법은 그 특징이 좌우가 대칭이 된다는 것 그리고 양상 대량으로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기초 과정에서는 좀 어렵지만은 물레 기법도 어려운 것을 고비를 넘어가면은 기물이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기 물레 사용하는 것까지 해서 뭐 점토판 성형도 있고요. 네. 또 속 파내는 방법. 비자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보여주셨는데 어떤 게 그래도 초보자들에겐 제일 쉬운 방법이겠습니까? 세 가지 다 네.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아주 네. 쉬운 겁니다. 도자기 만드는데 꼭 성형법으로서 알아둬야 될 것들. 네. 그리고 또 앞에 이제 이 물레, 뭐 도자기 하면은 당연히 이 물레가 등장을 하고요. 이게 있어야지만이 그릇을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사용법은 또 기술을 요하는 겁니까?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 네. 가정에서 안방에서나 마루에서 할 때는 이거 없이도 네. 어떤 판을 하나 놓고 네.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성형이 된 그런 용기들이 지금 옆에 놓여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릇도 있고요. 또 여기 이런 찻잔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교수님. 뭐 앞에 그릇도 놓여 있고 제가 앞치마도 두르고 있으니까 마치 음식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만든 음식을요 이런 그릇에 잘 담으면 더 맛스럽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또 생활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하는데 바로 이런 찻잔 같은 것도요 아까 같은 그런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뭐 기구들을 이용해서 예. 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은박지라든가 예. 이런 그 주위 어떤 물건을 틀로 삼아서 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왕에 이제 이게
지금 제 손에 들렸으니까요. 이것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이런 무늬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가정에서 구할 수 있는 쉬운 기구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네. 먼저 이런 찻잔을 만든다면 이 병을 네. 손수건으로 이렇게 감습니다. 그냥 예. 병 그대로를 병 이용하지 않죠. 자체를 네. 감고 여기다가 예. 밴드로 묶고 네. 그 다음에 흙판을 밀어서 만듭니다. 네. 그 흙판을 네. 여기다 감아서 떼내는 겁니다. 네. 우리가 가정에 있는 이와 같은 레시 있지 않습니까? 많죠. 예, 이런 레시라든가 또는 플라스틱 이런 된 레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것을 젖었을 때 네. 이렇게 만든 그 점토 위에다가 대고서 꼭 눌러만 주었다가 네. 띄어내면은 이 무늬가 그대로 다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병 위에 흙이 이제 있고, 감싸여져 예, 있을 때 그 위에 대고 눌러준다. 예. 아, 이런 방법도 있군요. 예. 저는 일일이 다 손으로 조각하고 새겨 넣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아주 쉽게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 이 밖에 또 아까 은 접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예. 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또 뭡니까? 헝겊을 적은 헝겊에다가 네. 점토를 올려놓고 예. 밀대를 밉니다. 밀대를 넣어요? 예, 예, 밀어서 그 헝겊채로 네. 이 속에다가 네. 넣고 눌러주면은 예. 이런 어떠한 컵 받침이라든가 네. 이런 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만든 게 어떤 겁니까? 예.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 게 아 바로 이거군요.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유약을 발라서 굽는 과정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예.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일부러 뭐 새겨 넣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독특한 그런 더 멋스러운데요. 뭐 예. 이렇게 아주 쉬운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 아까 플라스틱 바구니로 접시를 떠낸다고 하셨는데 예.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큰 보자기에다 예. 점토를 넣고 네. 밀대를 밀거나 손을 밀어서 네. 납작을 한 다음에 잘라서 네. 그 보자기 채로 바로 이겁니다. 예. 보자기 채로 이 예. 안에다가 집어넣고 또 보자기를 대는 이유는 흙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거. 네, 그런 점도 있고 네. 이것이 떨어지지 마, 잘 떨어지게. 네, 네. 아무 보자기나 상관. 예, 아무 보자 상관없습니다. 젖은 게 아니고 마른 거. 예, 마른 거. 네. 그 전에 이제 이 흙을 마치 그 밀가루 반죽해서 펴가지고 예. 빈대떡 만들듯이 이렇게 좀 만들어놔야 되겠군요. 예, 그렇죠. 네, 보기 좋게. 그 다음에 위에다 얹습니까? 예, 얹고 네. 이것을 그대로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 위에 지금 이 무늬는 역시 아까 조금 전에 접시 만들 때 설명하셨던 예. 것 같은 방법이죠. 네, 레이스를 이용해서 네. 무늬를 넣고 그다음에 이것을 들어서 그냥 지워놓습니다. 네. 자, 지금 앞에 나오신 분들께서 열심히 지금 작품을 만들고 계신데 그럼 작품을 쭉 교수님과 함께 보면서 예. 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자, 어느 쪽으로 먼저 교수님 가보실까요? 뭐 열심히들 평소에 많이 만드셨으니까 아주 손놀림이 뭐 유연하신데요. 자, 지금 평평하게 이렇게 계속 밀어주고 두께는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두께를 좀 잠깐만 멈춰주시겠습니까? 예. 작품 만드는데 죄송합니다. 김은, 지금 이 정도 두께면은 예 됩니다. 이 정도 두께면 좋은 예. 겁니까? 아, 그럼 1cm 정도가 채 안 되는데요. 약 0.7 내지 8cm. 아, 그게 보통 좋은 겁니까? 보통 그 크기에 따라서 네. 두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접시 다르고 예. 또 잔 다르고 예. 그릇 다르고 예. 네. 보통 두껍게 만드는 거는 어느 그릇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습관에 따라 다른데 네. 두껍게 만드는만 쓰는 것을 투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네. 또 그러면, 아주 네. 얇게 만들어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근데 열게 만들었다가 네. 두껍게는 할 수 있어도 처음부터 습관을 두껍게 만들어놓는 습관을 갖게 되면은 열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주부들 가정에서 이렇게 막 밀고 말이죠. 손으로 주무르고 막 떼어내고 하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참 좋겠습니다. 정신 집중이 되어서 네. 아주 더 좋아요. 그다음에 또 훌륭한 작품이 나와가지고 네. 볼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고. 그럼 뒤쪽에서는 좀 다른 모양의 독특한 것을 만들고 있는데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교수님? 네. 자, 이 뒤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어느 성형법이죠? 이거는 네. 촛대 네. 우리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사용하고 네. 우리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촛대를 만드는 겁니다. 네. 받침이 이제 틀리군. 이건 이제 아까 예. 그 조개 가래형으로 쌓는다고 판을 만들고 네.
흙가래를 만들어서 지금 네. 두 줄 정도 이렇게 쌓은 거고 네. 이거는 빈칭법으로 흙을 그냥 빚어서 빚어가지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네. 보이겠습니다. 네. 자, 이쪽에서 좀 만들어주시죠. 예. 네. 흙을 둥글게 빚어서 예, 저도 한번 그냥, 따라해볼까요? 예. 예. 이렇게? 예, 예. 일단은 아 둥글게 그 팥죽 만들 때 넣는 예, 예. 그 안에 예. 밀가루 덩어리 이렇게 해서 만두 속을 만들듯이 예. 그냥 이렇게 빚습니다. 손, 예, 엄지손가락을? 예, 엄지손가락을 빚어 꾹꾹 예,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계속 예, 저 이렇게 눌러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네. 이것이 다 되면은 그냥 놓습니다. 바닥에 놓고 예, 바닥에 놓고요. 네. 놔보세요. 이렇게 놓고요. 예. 네. 그다음에 조금 띄어서 아, 여기 조금 띄어서 이 정도면 됩니다. 예, 예. 네. 아주 작은 양인데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삐죽하게 합니다. 네. 이걸 끊어서 이 안에다가 네. 갖다 붙여만 줘도 아주 훌륭한 촛대가 됩니다. 네. 보십시오. 그렇죠. 또 이제 이렇게 옆에 분처럼 모양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면은 또 네. 무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보예품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군요. 우리 아, 생활 속의 상식의 연장. 네. 네, 그렇게 만들면 되겠네. 자, 이게 아까 그 역시 또 은박지를 네, 은박지. 이용해서 네. 은박지 접시를 이용해서 컵 받침이라든가 네. 작은 접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양 같은 거는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잘 고르면은 네. 이렇게 또 아름다운 문양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고요. 이와 같이 반 네. 정도의 레이스 문양을 하고 넣지 않는 방법도 있고 네. 이와 같이 꽃 무늬를 다 넣는 방법도 있고 네. 이와 같이 된 것을 이대로 두어서 말립니다. 네. 말른 다음에 헝겊과 이 판을 분리를 하고 예. 스펀지로 요 가만 문질러 주면은 아주 훌륭한 접시가 됩니다. 네. 이제 자꾸 이런 것을 만들다 보면 스스로 또 배우지 않아도 응용이 되고 자기가 또 터득하게 되겠죠. 예. 네. 자, 그럼 교수님. 네. 자, 이제 이렇게 촛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게 다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이걸 이제 말린다고 해서 생활 용기죠. 네. 지금.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도예품으로 완성되기까지는 또 아직도 몇 단계 과정이 남았죠? 예. 이 다음에 가야 될 게 또 뭡니까? 이것을 네. 그늘에서 네. 건조를 시킵니다. 네. 말립니다. 네. 말른 다음에 가마에 놓고 네. 1차 소성을 하고. 아, 그러니까 이제 굽기가 되겠군요. 예. 네. 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 촛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만드는 구워야 되겠죠. 유약을 바르고 또 촛불구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성형한 것을 그늘에서 오랫동안 말립니다. 그 말린 것을 가마 속에 넣고 촛불을 뗍니다. 촛불은 약 800도씨 전후로 뗍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소송한 것을 가마 문을 열고 끄집어내서 유약을 칠해보겠습니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연유인 생유 또 텅컨유를 둘 수가 있습니다. 생유는 우리가 유약이라 그러면은 그 성분이 주로 생유는 돌로 된 것, 돌 가루를 조합해서 입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생유로 유약을 발라보았고 근래에는 텅컨유라고 해서 우리가 구리트유인데 이것은 포스타칼라 통에 담아서 나오기도 하고 또 가루로 밀폐된 통에 넣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포스타칼라 칠하듯이 똑같이 칠을 해서 초벌구이 된 곳에다 칠을 해서 가마에 놓고 재면은 그 색이 그대로 나옵니다.
유약을 다 칠한 것을 이제 가마재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마재임을 할 때는 유약의 바닥 닦은 데가 혹시 유약이 덜 닦여진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보놓아야 합니다. 유약을 칠한 것을 가마에 넣고 12시간 가량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제 소송이 다 된 것을 가마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가마의 재임을 굉장히 촘촘하게 쌓았는데 대체적으로 온도는 1230도에서 까지 올렸고 유약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유약을 발랐습니다. 이 컵을 보면은 병으로 떠서 만든 컵이고 손잡이만 여기에 붙였고 요 장식이 특이하게 나비라든가 나무라든가 요 장식은 유약을 칠한 후에 상해라 그래서 무늬만 따로 넣은 겁니다. 네, 저렇게 해서 이제 완성품이 이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흰 게 그늘에 말린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요 제 가운데에 들린 것이 초벌구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접시도 있는데요. 예. 접시 이것도 이제 완성품이 된 거죠. 네, 완성품입니다. 네. 유약을 바르고 재벌구이를 끝냈고, 근데 지금 보니까요, 교수님, 이쪽에 초벌구이한 것과 재벌구이한 그릇이 크기가 틀립니다. 예, 예. 이게 왜 그렇죠? 처음에 만들 때는 네.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는데, 예. 이거는 초벌하고 재벌할 때 네. 점토 속에 입자들이 예. 공간이 이렇게 벌려 있다가 높은 온도에 올라가면은 입자끼리 결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공간이 없어지고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가 다 메워지기 때문에 약 17% 네. 이 정도로 줄어듭니다. 아, 그러니까 네. 더 단단해지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 우리가 그릇을 이 도자기를 고를 때요 두드려봐서 쇳소리라고 하던가요? 네. 탱탱한 소리가 나면 더 잘 구워진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흙이 완전히 소결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네, 소성이 되면요. 예, 네. 소결이 되었다 그래서 익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두드려봐서 청하고 맑은 소리, 쇳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나면은 비교적 좋은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할 예. 수 있겠군요. 자, 이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도예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점차 이제 미적인 데도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자연히 이제 그쪽으로 예술적인 쪽으로 이제 관심이 기울여지는데 글쎄요, 이제 그 화랑가를 뭐 이렇게 많이 다니다가도 도자기 건송으로 보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실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런 면에서 관찰해야 되겠다 파악이 된다 하실 텐데 이 도자기를 제대로 글쎄요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안이라고 할까요? 그럼 어떤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보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문양도 보고 형태도 보고 예. 또 유약 상태도 보고 네. 여러 가지 모양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이 앞에 주부들께서 또 이 미혼 여성들도 있습니다만은 만든 걸 보면서 미적인 측면에서 또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예. 교수님 이쪽부터 쭉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네, 아까 병을 이용해서 예. 만들 때 초보자라고 하셨는데 예. 근데 여기에서 손잡이도 뭐 초보자답지 않게 네. 잘 붙였습니다. 예. 근데 문양을 넣을 때 네.
너무 약하게 넣어서 네. 구우면은 이 문양이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세게 힘있게 눌러서 문양을 좀 선명하게 해주면 좋겠다. 예. 네. 그리고 저 옆에서 만드신 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은 떼낸 거죠? 예, 떼낸 건데 네. 조금 급히 떼어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이 갈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떼낼 때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네. 이 헝겊하고 네. 이것이 건조된 다음에 같이 떼어내야 됩니다. 아, 헝겊과 예, 예. 이것을 두 손으로 동시에 잡고 떼는 잡고 이게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떼어야 되는데 네. 아, 좀 일찍 떼었기 때문에 갈라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네. 이런 걸 무리하게 이렇게 흙으로 있어서 하면은 안 좋겠죠? 예, 되질 않습니다. 네. 저런 건 다시 파괴하고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되겠군요. 예. 근데 이렇게 굳은 흙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교수님? 이거는 이제 흙이 굳으면은 다시 물을 넣는다고 예, 해서 반죽을 할 수 있습니까? 통에다 담고 네. 물을 좀 죽여놓으면은 흙이 다시 지러집니다. 네, 그럼 다시 또 이용할 예. 수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쪽에서 아직 완성품이 이쪽은 예. 네, 만들어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기초 과정만 저쪽에서는 보여주셨군요. 그리고 이제 이쪽 뒤편에 촛대를 쭉 만들고 계셨었는데, 네. 여기 꽂을 안에 아 요거는 촛대 이게 없는 촛꽂이가 없는 촛대입니다. 네. 네, 이라고 그러니까 비교적 초보자로서는 네. 아주 잘 하시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네. 만들면 네. 얼마나 이게 네. 자연스럽게 꽃무늬도 놓고 네. 이런 데는 만들어서 이렇게 얹어 주기만 하면 얹어 주는 네. 게 아니라 붙여 줘야 됩니다. 네, 띄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분도 힘도 주고요. 네. 또 저 중간에 계신 분도 촛대를 만드셨죠. 아주 재미있게 했는데 이와 같이 장식으로 네. 새를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네. 또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여기에다가 두각 구멍을 뚫어서 그래서 한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양쪽으로 뚫어서 문양을 넣어주면은 더욱 재미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걸 만들더라도 좀 더 미적인 차원에서 미리 생각을 하고 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만들다 보면은 가마에서 보다 자기에게 만족한 그런 것을 구원할 수 있겠군요. 예. 네. 자, 이 실제로 말이죠. 뭐 이 도자기를 보시면서 쓰기보다는 미적인 그런 감상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 오랫동안 이 도예품을 만들어 오신 두 분의 작가를 초대했습니다. 먼저 그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작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도자기, 도예품은 생활 속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용품이라는 것도 있지만요. 또 이렇게 보기에 아주 훌륭한 예술품이라는 것도 느끼셨을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작품들을 만드신 작가분들입니다. 아, 먼저 길성 선생님 나오셨고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오셨어요. 또 이 92년도 대한민국 공예대전에서 그 발로부터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하신 그 주인공입니다. 심재천 씨 바로 또 제 옆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 심재천 씨는 대상 수상부터 축하를 드려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그 발로부터라는 그런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발로부터 제목이 좀 특이하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그릇 중에서 그 네. 주발이라든가 사발 그런 것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예.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작품 제목을 그렇게 이끌어서 작품으로 형성한 것입니다. 네. 지금 그 대상 수상작인 발로부터라는 작품은 전시 중이니까 네. 여기 가져나오진 못하셨고 네. 대신 이제 이 다른 작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것도 역시 대표는 그런 작품이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 도자기 하면 좀 형태가 미끈미끈하고 윤기가 흐르는데 네. 이거는 좀 면이 거칠고 아주 질감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작업이 이제 시원한 대기를 많이 만드는데 물레성에 의해서 이렇게 형태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그 흙의 질감, 느낌 그런 감각들 그 가장 그 흙에 가깝게 근접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작품이 쭉 화면에 비쳤는데요. 이 작품은 어떤 겁니까? 이거 제목이 이것도 있습니까? 네, 제목은 용트림이라고 그 이렇게 지어왔습니다. 아 작품명이요, 용트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로 그 이름 그대로를 상징하는 그런 형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도예가 길성 선생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몇 점 작품을 이렇게 손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무거운 거 여기까지 가져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뭐 저는 사실 이 도자기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얼추 뵙기에 보기에 작품을 보기에요. 전통적인 것을 많이 살리시려고 애쓰지 않으시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 주로 그 패턴을 가는 종 방향은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현대화 작업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한 그거는 현대화 작업이다. 이제 그 개개인의 작가마다의 그 자기 목표가 있듯이 우리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걸 그 이미테이션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서 바탕으로 해서 자기 세계 정립. 네. 저는 그 거의 그쪽이 많죠. 네. 사실 뭐 우리 선조들의 도자기 기법 하면 세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이제 제 요거를 좀 자세히 보면요. 예, 예. 먼저 좀 마치 지금 화면으로만 보시는 시청자들은 이거 정말 대로다가 만든 건지 알겠습니다. 대바구니인지 아실 텐데 이게 흙으로 빚어서 구워낸 이 작품입니다. 주로 어디서 소재를 구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 몇 가지 소품들을 제가 가져나온 이유가 오늘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가져왔어요. 네. 우리가 소재 발상은 첫째 이런 건 나무의 질감, 이런 것들은 대의 질감, 이건 넝쿨의 질감. 아 이건 넝쿨이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쓰던 옛 그릇들, 그걸 하나의 도자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우리만의 조상의 을의 시리즈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걸 내가 가져 나온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작품은 지금 여기 몇 점 가져온 것들의 원형 탈피 쪽을 저도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원형을? 네, 원형 탈피라는 건 도자기 보통 말하는 그 저 물레 성형 기법을 많이 탈피를 해가고 있어요. 네. 지금 하는데 그건 하나의 저의 작업 세계 장르입니다. 네. 일석일조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다라고 냈을 때는 상당히 거부가능이 올 거예요. 처음부터 도예에 입문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자기 정리가 올 때가 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도자기 기본 축을 중심으로 좌우 상하의 모양이 똑같은 그런 것을 탈피하셔서 그러니까 오늘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몇 점 있지 않습니까? 주부 또 미혼 여성들도 계신데. 그런 작품이 또 많군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좋죠. 뭐 처음에 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뭐 물레 기법도 하고 뭐 기법은 많으니까요. 네. 지금 이런 경우는 주입 기법이에요. 네. 흙물로 틀을 만들어서 붙는 기법인데 어떤 기법을 채택해도 좋습니다. 다만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의 철학을 담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가정에서요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도자기 만들 수 있겠구나 하시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생활용품으로서 만들기 시작하고 근데 우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 흙이라는 개념 이게 도자기라면은 도자기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하나의 도예라는 개념입니다. 네. 첫째 흙을 알아야 될 겁니다. 첫째 하다 보면 흙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불이라는 또 것이 있으니까 그 불과 흙의 조화 그러다 보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근데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꾸 어려워져요. 저도 요새는 뭐 작업을 상당히 못하는 입장인데 겁이 없을 때는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좀 뭘 알만하니까 못해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자기는 우주의 그 기본을 모두 다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심재천 선생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좋은 도자기를 이제 이렇게 감상하려고 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일반적으로 좀 초보자들이 볼 때 이런 도자기는 좋은 거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가장 그 입체 조형물이기 때문에 네. 입체적으로 가장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되고 또한 그 형태에서 오는 분위기 그리고 데코레이션 그 질감 처리 네. 문양 처리 같은 거 유약 그런 데서 오는 그 차분성과 그 공간에 맞는 네. 자기 실생활의 공간에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만이 가장 좋은 도자를 구입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근데 김 선생님 보면 이렇게 잔 이 빈열 네 예. 금이 간 게 있는데 그건 네. 어떤 겁니까? 그거는 한 그저 유약과 네. 테토 흙이라든지 예. 화장토라든지 그런데 수축 비례에서 오는 겁니다. 네. 유약 자체가 빈열이 가지 않는 유약이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 식기류 네. 그런 거는 빈혈이 가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쁜 자기가 표현하고 자는 때 예. 어떤 유약을 선택하느냐 네. 표현하고 자는 내용이지요. 네. 내용이고 지금 여기에 제가 요 하나 뭐 조그만 항아리를 하나 가져왔는데 예.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리고자 하나 하면은 일본이 지금 가장 그 자랑하는 것이 비젠 이런 도전 그 독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비젠. 비젠. 네, 일본말로 비젠 약이죠. 네. 비젠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자기 도자기가 아니고 이제 그 독입니다. 네. 독인데 제가 그 일본에서 뭐 생활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새는 네. 전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상당히 그 질감도 좋고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경주에서 제가 그 흙을 한 6년 가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토기 쪽에 제가 상당히 매료가 돼 있어요. 예. 해보니까 그 비젠은 일본의 근 천년의 역사입니다. 예. 결국 거기에 모체는 신라 토기입니다. 네. 그걸 봤을 때 저는 그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 것이 우리는 흙이 일본엔 보다 낫다 이 말이지 좋은 게 많으니까 이건 그 토기라는 거는 소성 온도가 짧으면서도 오래됩니다. 한 10일 이상 네. 이렇게 부를 때죠. 우리 온기와 같은 상태니까 그거를 저는 자기화 시키는 데 성공했던 얘기입니다. 네. 그럼 네. 도자기와 네. 자기를 자세히 한번 구분을 좀 간단히만 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소성 온도의 차이예요. 네. 우선 토기, 도기, 자기, 도자기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는 소성 온도의 범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양새가 틀린 게 네. 아니고요. 네. 네. 이렇게 두 이제 전문가의 얘기, 전문가 뭐 우리 현 교수님께서 전문가입니다만은 작가분들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다시 이제 끝으로요. 우리 한홍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초보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 생활 도예품을 예. 자기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 마무리로요. 예. 어떻게 이제 가정에서 이런 취미 생활을 꾹 영위해 나아가면서 점차 이웃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지 예. 그런 방법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자기를 네. 우선적으로 자기가 만든 네. 그릇을 자기가 사용한다.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집에서 자기가 만든 그릇들을 자기가 사용할 때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그 즐거움을 우선 느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흙이라는 거는 금속이나 나무와 달리 네. 젖었을 때 어떤 형태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굳으면은 강해지는데 그래서 젖었을 때 못해도 네.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주부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와 같은 도자기를 생활 도기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은 네. 조금 더 나은 또 가치 있는 이런 그 작품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음식을 자기가 직접 해 먹을 때 즐거움이 있듯이 이 도자기도 그릇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만들어 먹는 게 낫듯이요. 그래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면은 더 사는 생의 깊이도 느낄 수 있을 테고요. 또 즐거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취미 생활의 기쁨은 말도 할 게 아니겠죠. 물론 기쁠 겁니다. 자 오늘 두 작가분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새로운 기법으로 더 우리의 전통적인 도자기 세계를 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흥원 교수님 덕분에요. 많은 분들이 도자기 세계에 친숙하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 주셨던 이 도자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보내드리고 있는 취미 백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취미 게시판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 배우신 내용들 그대로 똑같이 배울 수 있는 생활 도예가 있습니다. 롯데문화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지원하부로는 411국에 2,500번입니다. 자, 그리고 플룻 배우기, 악기 연주죠. 강남 YMCA에서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입니다. 오후 4시고요. 지원하는 514국에 7,171번입니다. 그리고 한문서예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청년 여성교육원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연락하실 지원하는 756국에 6,644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소리, 판소리, 또 미녀 강습이 있습니다. 공간 소리 더해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지원하는 338국에 8,420번입니다. 이 취미 백선에 관한 문의는 저희 KBS 시청자 상담실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미를 꼭 소개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꼭 이 시간에 방송으로 만들겠습니다. 주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편번호 150-790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KBS 교양제작국 취미 백선 앞. 그리고 전화번호는 781국에 3955번. 또 3,959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알찬 주말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는 보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취미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KBS